지나고 나면 내가 그 사람 뽑은 손가락 자르고 싶다고 또 그럴 겁니다. 어떤 머리를 빌릴 것인지를 아는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됩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!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.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홍준표 의원의 말씀을 꼭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. 윤석열 후보는 절대로 대통령이 되면 안 될 사람입니다. 또 보완사항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이번에는 심상정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. 1분. 노동당이 어떠다고요? 이비케가 어떠다요? 새빨간 거짓말입니다, 여러분.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, 여러분.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, 여러분? 국민